신분이 이리 약해서야 배신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. 너도 곧 우리와 같게 될 거다. 막내, 사부님 만나거든 안부나 전해줘. 고맙네. 수고가 많았네. 어서 출발하세. 조심하게. 엽전, 저자가 배신자였군. 엽전, 네 죄를 네가 알렸다.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이럴 수가. 너냐? 예언의 날 죽이러 온다는 그 여인이? 무신과는 어디 있나?
무슨 말? 모른다. 설사 알고 있더라도 내게 너한테 가르쳐 줄 것 같아. 놀랐고, 네가 아직 살아있다니. 근데 여긴 왜 온 거냐? 설마 복수라도 할 작정이었나? 용기는 가상하다만 여기까지다. 잘 가라, 우리 막내. 아니, 이건 무코의 상처. 진서엔 혹 이 자를 살려둬라. 이제 막 피어오르는 싹을 자를 순 없지. 깨어났군. 괜찮은가? 다행이군. 한실왕 장군이 자네를 찾고 있네. 난 이만 가보겠네. 2년이 되면 또 만나지. 좀처럼 깨어나지 않아. 걱정했네.